예, 아주 짧지만은 굉장히 그걸 어떻게 반대할 것인지를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은 산림청의 이명수 관을 가시는데, 사실 산림청이 금강도시를 분양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산림치유도 하고 지금 산림복지도 지금 확충시키고. 그래서 조문선 교수님이 이 산림치유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걸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명석 과장님께서 금강도시를 어떻게 하면 자림층이 또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마 다른 토론자분들은 이 건강도시에 대한 부분이 많이 공유가 돼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접한 시간은 길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우리 그 동성 교수님의 발제를 듣고 그때서야 알게 된 국민의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드릴 말씀은 사실 제가 공무원의 입장과 국민의 입장을 좀 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했었던 도시를 고민을 했었던 과거의 조경가로서, 그리고 지금은 평가를 담당을 하는 또 현직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한때 저개발 국가에서 근무를 했었던 외교관으로서의 그런 어떤 사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한참 판을 잘 만들고 있을 거기 때문에 타부처에 대한 충도가 아닐까 해서 그 정도의 관점으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그 발제를 하면서 자, 이 요약본을 오늘 내용을 보면서 생각을 했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김문수 박사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첫째, 지표는 최소한의 범위로 가야 된다. 둘째, 핵심 가치가 반영이 돼야 된다. 셋째, 미래의 국민과 부담 가치가 반영이 돼야 된다. 사실 제가 이거를 토론을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했었던 내용이 이 세 가지였었거든요. 사실 이 부분만 유념이 된다 그런다면 아주 좋은 지표가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도시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면서 이 내용을 몇 번을 사실 읽어봤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 개선하는 도시라는 것을 몇 번을 읽어봤었을 때 결국에는 그 중심에는 도시가 건강할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속에 있는 시민이 건강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정의 과정에서 매우 논쟁도 있었고 매우 고민이 있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의 법이 아닌 보건복지부의 법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가의 항목을 했었을 때는 보다 이 지표의 이 세 가지 시민의 건강 증진과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지속성, 이것이 모두 상호 중첩이 되는 요소들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최소한의 범위의 기준선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의견조회가 들어오면 산림청은 미처 놓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견조회가 들어왔었을 때 각 부처 공무원들은 이것에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가 빠지면 매우 큰일 납니다. 그것은 사실 문책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표들을 다 넣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지표들을 넣었었을 때 제가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이 지표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지표들이 나열이 됐었을 때 그것을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가지고 가게 되면 너무 많게 되겠죠. 그랬었을 때의 그 지표에 대한 기준은 꼭 이 세 가지가 대한 어떤 중복성이 고려가 돼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저는 제가 인도네시아라는 자카르타라는 도시에서 3년간 근무를 했었는데요. 인도네시아라는 도시는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물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 공급률, 상수도 공급률이 70%밖에 안 되고요. 항상 저는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인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건강도시에서 그런 지표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지표를 지금 보지 않은 입장에서 그런 지표들은 유의미할 것인가 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온 수준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관점보다는 좀 더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인가.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양적인 부분이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질적인 부분에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건강도시를 한 번쯤 생각을 할 때 어떤 게 건강도시인가. 저희 경험으로는 이 용어에 가장 적합한 도시는 저는 독일에 있는 바트 베르스호펜이라는 도시를 먼저 떠올리게 됐습니다. 바트 베르스호펜이라는 도시는 100명 정도의 산촌이었었는데 지금은 10,000 명이 넘는 인구가 있고요. 그리고 연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합니다. 그 방문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치유라는 개념이 왜 도입이 됐나 곳인데요. 제가 이제 산림 치유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도입을 할 때 벤치마킹을 했었던 곳입니다. 크나이프 신부에 의한 크나이프 요법이 돼서 독일에서의 건강에 대한 치유 예방 효과가 매우 유명해진 곳이어서 지금은 그 호텔만 하더라도 약 한 200개 정도의 호텔이 있고요. 실제로 그것을 문헌으로만 보다가 한 5, 6년 전에 가보니까 정말로 건강해지기 위한 사람들이 와서 건강해지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그 행위들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건강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요소들이 그 도시를 저에게 건강하다고 느끼게 했었을까? 중간중간에 각종 조금이라도 건강 예방 증진을 위한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저희는 도심에서는 도시숲, 그래서 아마 도시숲에 대한 것들도 그냥 양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것들을 높여야지 되고 거기에서 또 필요한 것이 도시에서 내에서의 접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 김 박사님께서는 봉화의 사례를 드셨지만 봉화를 그냥 떠올려 봤었을 때 봉화에서 산림이 매우 많습니다. 그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어떤 녹지율을 얘기를 하면은 봉화군이라는 것은 녹지율이 있지만 그것을 사람이 살고 있는 봉화군 내에 도심 내로 좁혀갔었을 때에 도심 내에 그 녹지 접근성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은 사실 질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걸어서 접근성이 있는 곳에 양질의 도시숲이 있는가는 매우 또 좀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거의 한 5년 만에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그분이 산림치유 지도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노원구의 불암산 치유센터라는 곳에서 산림치유 지도사 하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주제라는데 어떻게 텔레파시가 통했나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분의 이제 하시는 것은 도심 내에서 그래도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그것이 그 노원구에서 산림치유 공간을 만든 것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녹지가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 좀 더 예방의학적인 관점으로 도심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질적인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도시가 건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논쟁이 있겠지만 저희가 고민을 할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 정도의 선진국 계열에 돌아서면 여기에서 표현한 것처럼 지속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고 미래의 어떤 도시에 대한 그림도 이것이 표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공원으로 다시 잠깐 돌아와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평가를 함에 있어서 독주실에서는 또 개별 부처가 지자체를 평가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아마 그것을 지자체 평가를 토론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의 평가가 돼야 된다면은 그 개별 평가를 만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물론 중요한 것이 예산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지자체별로의 재정자립도가 워낙 상이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것을 평가 지표에서 얼마나 건강도시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느냐 투입에 대한 노력을 얘기를 하면은
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나경원 그 전 의원께서 하신 저출산 고령화 특강을 잠깐 듣고 왔는데요.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15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에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투입된 예산이 334조다. 근데 이 예산들을 들여다보면 행안부에서 CCTV를 설치한 것도 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왜냐면 CCTV를 설치를 하면 여성들이 어떤 위의 요소가 감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안정적인 출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넣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공무원이지만 만약에 이런 어떤 예산 투입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로 단순 지표가 혹시라도 만들어진다 그런다면 그런 것들은 나중에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기록 작성을 할 것인지가 조금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건강도시를 정말 큰 꿈을 생각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의 경륜에 의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금화를 해서 별도로 예산을 분리를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모든 중의가 모아지고 중요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일반 회계에서 탄소 기금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서 지금 작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 지향점이 건강도시에 보다 더 특화가 되고 거기에 맞는 그런 예산들로만 구성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중앙부처에서는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그것이 지자체로 이렇게 잘 연계가 돼서 내려갈 수 있어야지만이 아마 이 그 고민을 하시는 지금 연구자분들께서 고민을 하시는 건강도시의 그런 바람직한 모습이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ESG하고 연결을 해서는 지역 도시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함께 해야지 지속성을 담보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역 그냥 단순한 대기업에 대한 어떤 참여, 대기업의 ESG의 새로운 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하면 지역 기업과의 어떤 협력 체계에 대한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된다 그런다면은 좀 더 좋은 방향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아주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아니라 문과장님은 작년에 박사학위로 취득한 걸 알고 있는데 굉장히 진짜 고기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설립체인 혁신 행정 담당관을 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인상이 맞는 거는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방의학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살림 치유를 4일째가 넘어가면은 그 살림을 방문해서 하게 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벽이 나고 난 다음에 치료받으면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효과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갈수록 또 토론의 수준이 높아져서 마지막에 토론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은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우리 권경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성문화대학교 권경희입니다. 건강도시가 상당히 효율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선정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렵지만 또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요구도가 무엇인가 그것에 중점을 둔다면 해가 매우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HO는 9개 항목에 50가지 종류의 지표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 모든 지자체가 갖고 있는 또 측정하고 있는 지표여야 하고 또 우리의 현실에 맞는지 지금 뭐 102개 도시가 건강도시에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102개 도시가 지금 다 지표를 선정을 해서 열심히 건강도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장량적이든 정성적이든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또 그것을 다시 반영하고 피드백하고 하는 이런 구조가 짜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건강도시 법제화와 더불어서 행정적 대책적 지원이 더해진다면은 굉장히 이 주기적인 이 어떤 정량적, 정성적, 건강도시를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강도시협의회에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공동정책이 5년마다 지금 2016년부터 20년까지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으로 이 사업을 했었고요. 또 2022년부터 25년까지를 우리 기후변화 대응을 공동정책으로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스플랜 2030에서 이것 또한 국민건강 증진 중화계획으로 국가에서 지표를 정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가는 지표여야 하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정신적인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살률이 OECD 1위예요. 우울증도 1위고 불안지수도 1위고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2-3년 동안에 그 2배 이상 우울증과 불안감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또 도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람들과의 교류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그 산유국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를 만드는 단계에서 새로운 도시를 형성할 때 건물도 또 탄소 제로 정책을 반영한 건물을 지어야 되고 또 직주 근절이 되어야 되고 또 20분 내 걸어서 활동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을 하면서 모든 연령이 만나면서 또 복지시설을 접하면서 학교 커뮤니티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반영된 그런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야 된다 하는 것도 이런 공간도시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구도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의 그동안의 그 여러 가지 그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지표를 선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공공정책들이 주민들의 건강한 이런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진다면 건강도시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효적으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김문수 박사님의 건강도시 지표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저도 지표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20% 정도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에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차적으로 이것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거기에 굉장히 그 여러 방면의 문제들을 다 반영한 지표를 만들기 쉽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량 지표도 중요하지만 정량 지표도 중요하지만 정성적인 이 추진 단계를 반영하고 얼마나 그 지역사회에서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지표를 넣는 것도 평가에도 반영을 하는 것 이런 것도 또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우리 또 권경희 교수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신 것 같은데 특히 아주 맞았는 게 뭐냐면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그 스웨덴 인명학자가 쓴 논문이 뭐냐면 수요자 관점이 아니라 공급자 관점에서 있을 때는 혁신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서비스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자 관점을 강조하시는데 그 부분이 좀 번거롭더라도 꼭 그걸 특성을 좀 반영을 해서 듣겠냐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토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문수 박사님 간단하게 부분 토론을 해주세요. 예, 이거 너무 깊숙하게 짧은 시간에 깊숙하게 좋은 그 퀄리티가 높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말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핵심적인 이윤석 과장님은 역시 자진군의 뭔가 많이 나을 수 있는 그 환경 분야가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뭐 좋은 점만 생각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지역 불확에 참 큰 도움이 안 되는 그 그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주 좀 좋은 지적이라 생각하고 이분이는 특수성을 반영할 때 반드시 이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은 뭐 이분의 대전문가이시니까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주민 선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민이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이 지표이기 때문에 주민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짠하면서도 예, 의미는 답변해 주시면.